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공장 문 닫아야 된다, 요즘. 저 고무는 이게 고무예요? 예예.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고무. 아, 합성 고무. 합성 고무. 예. 이런 것은 그 고무를 발포시켜 가지고 예. 이렇게 스펀지로 만드는 겁니다. 완전 스펀지인데? 예예. 예. 자동차 샤시 부분하고 유리 같은데 살기는 거. 충격 흡수. 예. 그다음에 소음 방지. 거기 그 기초 소재입니다. 이게 그거예요? 예, 제품이 나온 거예요. 이제 나온 거예요? 예, 예. 고무 시트에 인쇄층이 전사를 시키는 거거든요. 아, 전사. 예, 예. 그럼 어떤 모양이든 다 들어갈 전사가 되는 예. 거죠? 그 PVC 인쇄가 가능한 어떤 모양이든지 여기가 다 분리를 될 수 있어요. 이게 나온 거예요? 예, 이제 전사 시켜가지고 저런 거 나온 거예요. 예, 대리석 저런 것을 일이 붙이는 겁니다. 그리고 대부분 떨어지고 내구성이 약한데 저희가 개발한 게 절대 안 떨어지고 내구성도 그래요? 굉장히 벗겨지도 않고. 예. 이게 8년 간다고요? 예, 8년 보증합니다. 그렇다면 그 냄새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좀 막 산업 안전이나 그런 건 괜찮아요? 아, 예, 그거 이제 어떻게 점검이 나옵니다. 노동부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공장 문 닫아야 된다. 이 광주 시뿐만 아니라 광주의 저 구청이라든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이 혁신 제품에 대한 구매 이것을 통한 또 서비스 혁신이 더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광주를 더 찾고 광주가 벤처 창업의 메카화 되는 것을 지원하도록 또 하겠습니다. 또한 기대하겠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지금 벤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도 혁신 제품도 늘어날 것이고 저희 광주시가 앞장서서 시범 구매 사업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산화한 제품들이 좀 더 조달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산도 많이 해서 지금 한 440억 됐는데요. 지금 내년도도 한 지금 생각 지금 한 600억 이상 하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많이 해서 저희가 쓰는 게 기업인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